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7급 한자 첫 번째 시간입니다. 7급 한자도 비교적 획수가 이제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필액을 배우기에는 아주 적당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집가입니다. 처음 이제 꼭지점이라고도 하고요. 곧바로 내린다고 그래서 직점이라고도 합니다. 간머리라고도 하고, 이게 진면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집 안에 이제 돼지 시자가 있는 글자. 이게 이제 집가거든요. 돼지 모양을 이제 본떠서 만든 글자가 돼지 시자인데, 자, 이 핵이 중요합니다. 이게 구분, 갈고리 형태인데요. 이게 가운데니까요. 너무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요. 예전에는 이제 돼지를 농가에 가면 집집마다 키웠어요. 돼지는 이제 중요한 재산이기도 하고 또 다산을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하죠. 많이 날 때는 뭐 12마리까지도 나고 이제 복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돼지를 집집마다 다 키웠었죠. 거의 다. 그리고 중국의 소수민족 중에 하나는 지금도 돼지를 아래층에 키우고 2층에서 사람이 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 먹고 남은 거, 찌꺼기를 바로 돼지에게 주기도 좋지만은 뱀 같은 것으로부터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러네요. 이제 돼지와 뱀은 천적 사이입니다. 뱀이 돼지한테 꼼짝 못해요. 이제 다리쯤 해당하겠네요. 이 핵은 더 길게. 오른쪽 첫핵은 이 방향을 봐가지고 이쯤 시작을 해서 이 핵의 이 끝에 가서 이렇게 붙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비치는 파임. 이것을 내려다가 이쯤에서 피답을 많이 준 상태에서 도저히 이렇게 끝을 이제 들죠. 그러면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집 가짜. 입구입니다. 사람의 입 모양을 보고 이제 만든 글자라고 그러죠. 첫액은 안쪽으로 약간 비스듬하게 쓰고요. 두 번째, 이제 오른 꺾음. 또 안쪽으로 약간 들어온 듯 씁니다. 이제 입구는 사람의 입또 뜻하지만은 말하다 뜻도 있고요. 또는 이제 사람의 뜻도 있습니다. 인구 할때 사람이 드나드는 곳. 그런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끝핵은 약간 나온 듯하게 쓰면 전체적인 균형이 맞습니다. 입구. 농사농입니다. 첫핵은 약간 안쪽. 구불곡자거든요. 구불곡자는 밭전자가 변해서 됐다고 그럽니다. 이 세로액은 첫액보다는 두 번째 세로액은 올라가서 좀 길게 하고요. 근데 이런 사이사이 간격이 이제 비슷하면 좋습니다. 긴 가로해. 위에는 밭 모양이고요. 밑에는 밭을 가는 농기구 모양이라고 그럽니다. 가로에, 이건 좀 약간 길고요. 세로핵을 여기에 맞춰서요. 이제 오른쪽으로 꺾어 들어가서 오른 꺾음 갈고리죠. 오른 갈고리. 자세히 보시면요. 꼭 쟁기 날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걸 보습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밭을 가는 농기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농사농은 밭전과 밭을 가는 농기구가 위아래로 만난 글자. 마을 존자입니다. 나무목. 처음에 이제 마을을 형성할 때는 나무가 우거지고 비옥한 그런 땅에 가까운 친족끼리 모여서 집단을 이루고 살았다고 그러죠. 가로핵은 이 사이에서 빼고요. 세로핵 이쯤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 마디촌자가 있는데 이제 마디의 뜻이 아니고요. 촌수. 촌수할 때 촌자입니다. 촌수.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친족끼리 삼촌, 사촌 뭐 이렇게 모여서 살다가 요즘에는 이제 타성박이도 많죠. 그래서 이제 마을촌자인데 또 자세한 풀이는 이제 네이버 한자 사전을 보시면은 좀 다르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 이제 마을 촌자를 보시면은 나무목 옆에 마디촌인데 여기서요 나무목을 도로 이렇게 갈고를 해서 올리기도 하지요. 여기서는 올리면 안 됩니다. 뒤에 마디촌에 갈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 나무목은 그냥 항상 이렇게 해야죠. 가령 이제 수풀림 같은 경우에 수풀림도 나무목이 이제 두 개나 나란히 있는 글자인데 갈고리를 두개다 하면 안 되죠. 뒤에 오는 것만 갈고리 하고요. 앞에 허지를 안 씁니다. 이제 글씨에서는 똑같이 하는 것을 이제 깊이 한다.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스스로 자자입니다. 침을 좀 길게 서서히 왼쪽으로 오면서 이제 못을 들면 이렇게 가는 게 되죠. 첫액은 그대로 반듯하게 내리는데 끝에 가서는 좀 묵직하게요. 이 스스로 자자는 사람의 코 모양을 앞에서 보고 만든 글자라고 그러죠. 여기서 꺾어서 이 핵은 약간 이 핵보다 더 내려오죠. 사람 코를 많이 닮기도 했죠. 근데 이 자가 나중에는 이제 스스로 또 자신 그런 뜻으로 바뀌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코 밑자가 새로 만들어졌지요. 스스로 자, 자기 할때 저절로 자. 그럴 연입니다. 초대액, 두 번째는 초대액의 중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내리고요. 점을 이두 개를 찍으면은 이 자가 이제 거기 육자의 변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다롤의 변형이라고도 하고요. 옆에는 이제 개견자입니다. 큰 대자 옆에 점 찍은 자죠. 이 핵은 작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점을 찍죠. 밑에 불화가 오는데 불화가 밑에 올 때는 점네 개로 모양이 바뀝니다. 첫에 굵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작고 네 번째는 또 크게 찍습니다. 이제 짐승 같은 걸 잡아가지고 제리를 지낼 때는요 반드시 이제 익혀서 그 고기를 익혀서 올린다. 그래가지고, 당연하다.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럴 연자입니다. 그러하다. 당연히 그러하다. 밑에 있는 이 점을요, 연하발이라고도 부릅니다. 연하발, 제비 연자가 있어요. 풍부한테 박씨를 물어다 준그 제비인데, 이 제비 연자에도 점네 개가 이제 아래에 위치합니다. 이게 제비 연자거든요. 그 제비 연자 밑에 오는 그러니까 불화 발이죠. 그래서 제비 연자 밑에 오는 불화 불화인데 밑에 오니까 이제 발이죠. 그래서 연화발 그렇습니다. 연화발 인간세 이제 세상세자라고도 하죠. 일생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일생 긴 가로액을 이렇게 쓰고요. 세로액 두 번째 세로액은 좀 높이 세 번째는 이쯤에서 시작을 해서 내려 쓰는데요. 이게 원래는 나무 가지에서 잎이 나오는 것을 보고 잎과 나무를 같이 그린 글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글자가 나중에 이제 인간 세자가 되고 일생의 뜻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글자가 또 나왔죠. 잎사귀 엽자가. 이제 원래 나무가 싹을 한번 틔웠다가
나중에 이제 시들면 일생이 끝나죠. 그래서 이제 일생이란 뜻, 생애, 또 이제 세대의 뜻도 있습니다. 근데 한 세대가 30년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글자를요, 또 이렇게도 씁니다. 10년, 또 10년, 또 10년. 이러면 30년이죠. 그게 이제 1세대다, 이제 그러죠. 세 자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인간세, 세상세, 윗상자입니다. 앞에 자하고 합하면 세상이라는 뜻이 되죠. 가운데 길게 내려긋고요. 약간 이 반에서 위에다가 이 점인데, 점이라기보다는 핵이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기준선이다 생각하시고요. 어떤 기준선 위에 있는 하나의 점, 그죠? 그러면 이건 위다. 그래서 이제 윗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다. 아래에 이렇게 내려와서 점을 또 하나 찍으면은 이건 아래다. 그래서 아래하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윗상. 첫째란 뜻도 있죠? 오늘은 7급 한자를 써봤습니다. 근데 끝에다 제가 이거 다운받을 수 있도록 만든 이 글자는 이걸로 썼습니다. 이게 이제 세필, 이제 구편력 하는 거죠. 이걸로 이제 좀 가늘게 썼어요. 그리고 여기 필수는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입니다. 내려왔다가 그 다음 칸, 그 다음 칸. 이렇게 해서 따라 쓰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